왜? 백신 맞으러 가셔야죠. 아, 가죠. 두려워요? 아플 걸 알면서도 맞아야 한다는 게 좀 슬프네요. 코코로가 진짜 없어 보이게. 남들 다 맞는 겁니다. 너무 아프대요. 남들 다 맞는 거라고요. 근데 뭐 사실 안 아플 수도 있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네. 그쪽은 엄청 아프신데 저는 말짱한 거죠. 야, 나는 아파도 아픈 티를 안 내지 애초에. 뭐해, 빨리 올라가. 아팠냐? 어? 아팠어? 안 아팠어. 오케이. 화이팅 하자. 너는 왜 그냥 누운 건데?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누웠어. 벌써부터 난 아프거든. 갑니다. 팔에 말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백신 맞은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 혹시 계속 주무시는 게 이게 백신 후유증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안색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. 아니에요, 빡 하면 낫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제가 아까 11시 반에 지민이랑 얀센 백신을 접종을 맞았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 보시면 7시 29분. 네, 백신 접종하고 8시간부터 이제 아픈 게 온다고 하는데 전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뭐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11시 반에 맞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평소랑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 친구야. 어. 집에 잘 도착했니? 몸 상태는 아직까지 뭐 증상이나 뭐 아픈 구석은 없고 이제 왼쪽 팔에 맞았는데 팔이 조금 뻐근한 거랑 그리고 자꾸 조금 추운데 이게 내가 추위를 잘 타서 그런 건지 효과가 없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.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멀쩡합니다. 백신 접종하고 13시간 만에 그놈들이 몰려왔습니다. 지금 타이레놀 지금 하나 먹고 왔는데 지금 열이 나고 몸에 오한이 있어요. 지금 83.2도. 만약에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프거나 괜찮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근데 제 작은 바람으로는 김지민은 지금 저보다 더 훨씬 많이 아팠으면 좋겠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로 주사 맞은 팔이 이렇게 이 정도도 안 올라갈 정도로 엄청 아팠는데 이건 제 추측으로는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팔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조금 할 때는 막 평소와 다르게 엄청 으슬으슬하고 괜히 추운 느낌 있잖아요.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빠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체험학습에 갔는데 그때부터 조금 그 몸살 기운 같은 게 전혀 없고 조금 쌩쌩해졌습니다. 5시간 자유.